자, 신스 뭐뭐이기 때문에, 그쵸?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른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채로, 그쵸? 그래서 어른들의 둘러싸인 채로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어른들의 도움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쵸? 아이들 혼자 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른들이 둘러싸인 채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프리디스포즈드 타고났다 이거죠. 타고났다. 그쵸? 예, 그들은 이제 뭐 여겨진다 해도 되고요. 타고났다. 그 수동태 다음에 투부정사 뭐뭐 하도록. 그래서 여기도록 자신을 그러니까 주변에 나보다 뭐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큰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어른들이니까 크고 또 뭐해? 강하죠? 그리고 옆에 어른들이 있으니까 혼자 살수 없겠죠? 에?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강한 거에 반대, 큰 거에 반대, 상대적으로 자신을 약하고 작고 할수 있다 없다 없는 어떤 존재로 여기도록 타고났다, 여겨진다 이거죠. 혼자 살수 없는 존재로,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 형용사 병렬 구조, small, weak, 그다음에 incapable, capable은 이제 of 붙여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자신을 여기도록 타고났다 이거죠. 여겨진. 앞에 여기 여기도록 있으니까요. 뭐 이거 타고났다 뭐 이렇게 합시다. 예, 타고났다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스스로를 믿을 수 없다. 심지어 그 간단한 일조차 할수 있는 것으로 믿지 않는다. 그래서 trust에다 그랬죠. 그 trust가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목적어 뭐 써요? 그쵸, 투부정사. 이렇게 투부정사 쓰죠. 투부정사. 그래서 얘네들은 스스로가 뭐뭐할수 있을 거라고 믿지 못한다. 뭐 이렇게 해야겠죠? 심지어 그러한 단순한 일들을 할수 없다고 믿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 스스로가 할수 있다고 믿지 못한다. 근데 어부 위치 그거 중요하다 그랬죠. 어부 위치. 위치가 가리키게 뭐예요? 단순한 일들이죠? 네? 그 단순한 일들에 관하여 어른은 믿는다. 근데 어른은 믿는다 이렇게 가로로 묶고요. 어른은 믿는다가 중간에 삽입됐고, 아이들은 실제로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하기에가 중간에 삽입절로 들어갔고요. 믿기에, 예, 그쵸. 자,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은 할수 있다 없다. 원래 be capable of 나야잖아요. 근데 of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of the tasks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위치가 tasks 받아가지고 네, 앞으로 갔고요. 네, 앞으로 관대로 앞으로 나갔죠. 그래서 어른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아이들은 스스로 할수 있을 거라고 믿지 못한다. 이게 뭐 계속 중복되는데 영어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안 되고 이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끊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일단 끝났는데 어린이들은 심지어 스스로가 간단한 일들을 할수 있을 거라고 믿지 못한다. 그래서 뭔가 나약한 어린이들인데 그 일들을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할수 있다고 믿는다 이거죠. 어른들은 믿는다, 아이들이 할수 있는. 근데 아이들이 할수 있는 그 일조차도 애들은 이제 거부한다는 얘기겠죠. 이해가요? 네, 그 다음에 뭐 없이, 실수 없이, 서투름 없이. 그러니까, 실수나 서투름 없이니까, 완벽하게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어른이 생각하기에는 할수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스스로가 할수 있다고 믿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애들이 왜 이렇게 나약해졌냐 이거죠.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리어링도 기르다, 레이징과 똑같아요.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우리 실수의 대다수가 이 시점에서 시작된다 이거죠. 이 시점, 즉 아이가 스스로 작고 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이 시점에
우리 어른으로서의 어떤 그 잘못들이 일어난다, 시작된다. 자, 우리가 요구할 때 아이들이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그들만의 무력감. 그래서 아이들은 안 그래도 스스로가 할수 없다고 믿는데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 이거죠. 자, 그들만의 무력감이 이스트론 던져진다. 아이들 얼굴 속으로. 그럼 아이들 얼굴 속으로 던져진다고 하면은 이거 의역하면 뭐죠? 뭐라고 했죠, 이거? 해진스, 이거 뭐죠, 이거? 이거 뭐라고 해석되죠? 아, 무력감이 스쳐 지나간다? 자기가 무력하다고 생각한 그런 느낌이 잠깐 머리에 머리에 스쳐 지나간다. 스쳐 지나간다? 자,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아이들이 할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무력감이 형성돼서 그것이 이제 스쳐 지나간다. 애들한테 이제 떠올려진다. 뭐 이런 의미겠죠. 몇몇의 어른들은 심지어는 이제 심화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위에 어른들이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잘못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심화되는 겁니다. 심화. 그래서 의식적으로 아이들을 느끼게 만든다. 이거죠. 메이크 무슨 동사?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게 그들의 뭐와 스몰니스가 뭐예요? 뭐라고 해야지? 스몰니스 뭐라고 하냐? 스몰니스 작은? 네, 그다음 무력감을 느끼게 만든다. 뭐 스몰니스 뭐 작음이라고 해도 말은 되죠? 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공식처럼 some adults 다음에 some 다음에 adults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어른들은 지금 잘못된 어른들의 예시죠. 아이들을 대우한다. 마치 as가 수학교로 는이죠. 예. 자, 아이들을 대한다. as 수학교로 는이죠. 그래서 뭐 하는 움직이는 인형들처럼 여긴다. 대한다. 뭐 해질 써요. 이거는 이제 여기 세미콜론 있지 않았어요? 여기? 뭐 콜론 같은 거 있어야죠. 자, 그래서 여기 그 가지고 놀수 있는, 그쵸? 놀려질 수 있는 이렇게 해야죠. 인형들 수식할 때 가지고 놀아질 수 있는 에서 이 플레이드 수동도 중요하지만 위드도 빼먹으면 안 돼요. 가지고니까. 가지고 놀려질 수 있는 움직이는 인형들처럼 아이들을 대한다 이거죠. 자, 또한 다른 사람들은 some adults, adults, 그다음 또 adults, 뭐또 잘못된 어른들 추가되는 거죠. 다른 어른들은 또한 아이들을 대한다. 이래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뭐처럼 귀중한 자산처럼, 아니 재산처럼. That 그 재산은 반드시 조심스럽게 뭐 되어야 될 지켜 봐줘야 돼.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켜봐줘야 할 이런 뜻이죠. 수동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산이나 보물 같은 거는 지켜봐줘야겠죠. 자,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느끼게 만든다. 여기도 어른들이죠, 어른들. 지금 adults가 계속 나와요. 썸 처음에만 썸이고요. 다음에는 아덜즈, 여기도 아덜즈. 그래서 잘못된 어른들의 예시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아덜즈, 또 뭐는 다른 어른들은 아이들을 느끼게 만든다 이거죠. 자, 그들이 너무나 뭐하는 쓸모없는 인간의 화물이라고. 그쵸?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 아니에요? 그쵸? 뭐 이런 부모가 뭐,
그렇게 맞나 싶네. 자, 이와 같은 태도의 뭐는? 그쵸, 결합은, 단수니까 리즈2, 이렇게, 리즈 써야죠? 예, S 붙여야죠. 자, 그래서 어른들과 다른 부분적인 부모. 그러니까, 부분적인 부모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이런 부모가 아까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예? 일부의 어떤 부모의 이러한 태도의 결합은 이어진다. 아이들로 하여금 일반 동사 목적어 투부 정사죠. 여기도 예, 일반 동사 목적어 투부 정사. 그래서 아이들이 뭐하도록 믿게끔 이끈다 이거죠. 당연히 아이들이 정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러한 태도를 이러한 태도에 노출되면 아이들은 당연히 믿도록 이어진다 이거죠. 그들이 오직 뭐만 통제력이 있다고? 오버가 뭐뭐의 대안이죠. 그래서 오직 두 가지에 대한 컨트롤 다음에 오버 써요. 두 가지 것에 대한 통제력이 있다고 믿는다. 통제력, 다른 말로 자신이 뭐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일. 그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거는 나이 드신 분, 즉 부모들, 어른들의 즐거움 혹은 displeasure, 불쾌함? 아, 쾌가 이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른들로 받으면 되죠. 자기보다 연장자란 뜻이니까. 그래서 연장자들의 즐거움 혹은 불쾌함, 이 두 가지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믿게끔 이끈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네, practice 1이죠. 자, right now, 예, 지금 이 순간, 대여라, 수많은 뭐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곳곳에 있습니다. 자, who, 그 사람은 단지 뭐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쵸? 여기서 실제로 그, 기다리고 있는, 실제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who는 단수의 복수예요? 네, 복수, people 봤죠? 예, 네, 그래서 all 썼고요. 자, 대다수는 우체국에 있거나 반면에 다른 썸이 없구나. others, 다른 사람들은 의사실에서 기다리고 슈퍼마켓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병원이겠죠? 다수의 그들은 아마도 staring vacantly, 그러니까 뭐 허공을 뭐하고 있다? 응시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vacantly가 이제 텅빈 채로인데 뭐가 텅빈 채로예요? 네, 뭐 머리일 수도 있고 두 눈일 수도 있죠? 네, 두 눈이 텅빈 채로 응시하고 있다. 자, 틀림없이 이러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경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기다려본 적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알고 있다. 된 뭐뭐라는 것은.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들이 게으르게. 그러니까 게으르게란 말 자체가 어떠한 할 일 없이 뭐 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이제 알고 있다. 자, 그러나 날마다 연마다 이제 해가 지날 때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enter into 참가한다. 원래 enter 다음에요 그 장소가 나오면은 이제 들어가던데 enter into는 뭔가 참여하다 이런 뜻으로 쓸 때는 into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뭐 한다? 참여한다. 무슨 상황에 참여해요? 장소가 아니죠. 기다리는 상황에 참여한다. without 그 아주 사소한 의도 없이 뭐 하겠다는? 마음을 몰입시키겠다는. 근데 마음보다는 뭐가 더 괜찮아요?
정신이죠. 아까 여기 텅 빈 채로 두 눈 말고 뭐도 있댔지? 정신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멍 때리면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더라. 그래서 여전히 그 정신을 몰입시키겠다는 어떤 의도 없이,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뭐 할 의도가 없다? 생각할 의도가 없이 기다리는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기다릴 때 생각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들은 이 컨디션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컨디션이 뭐예요? 조건화 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무조건 반응하게끔 만든 거예요. 스스로가 뭐 하도록 그냥 당연히, 그러니까 조건화 시켰다는 건 당연한 반응을 보이게 하는 거죠. 예? 갖도록. 그래서 뭔가 조건화, 어떤 그 조건이 있을 때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조건화 시켜버렸다. 일반 동사, 목적어 뭐 쓰더라? 그쵸, 투부정사. 그래서 스스로 뭐 하도록, 반응, 어떻게 반응하도록, 만족하도록. 그쵸. 뭐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도. 뭐 그래도 요즘 휴대폰 같은 거 하지 않나? 그쵸?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게 하는데. 그쵸? 예,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뭐, 옛날에 쓴 글인가 봐요. 자, 너는, 그들 중에 한 명이 돼선? 자, 대신에, 여러분, 나 다음에, 여러분, 순서 중요합니다. 나 다음에 인스테드 이 문장 들어가는 거. 나 다음에 인스테드가 나와요. 자, 그들 중에 한 명이 돼.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생각 없이 뭐 하는 사람? 기다림 보내는 사람을 의미하죠. 자, 그러한 사람 돼선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해선 안 된다고만 하면은 그게 좀 짜증나는 일이죠. 그래서 인스테드 넣어서 대안을 정해줘야 돼요. 대안. 그럼 어쩌라고? 아, 대신에 이렇게 하라고. 먼저 뭐 해라? 계획해라 이거죠. 그러한 뭐를 대비하여 플랜포죠. 플랜포. 계획해라. 그러한 inevitable 뜻이 뭐야? 그쵸. 피할 수 없는 시기들을 계획하라고. When 그 시기에, when 앞단어 봤죠? 예, 앞단어 받아서 그 시기에 너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다림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네, 그 시기에 너는 기다림을 강요받을 수 없는데 그 피할 수 없는 시간을 앞서서 대비하라. 그래서 뭔가 기다릴 때는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블루 이어폰 가지고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 뭐 팟캐스트 같은 거 강의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짬짬이 들으면 좋죠. 여러분은 영어 문제 풀면 되겠네. 듣기 문제. 자, 만약에 네가 그렇게 가능성 높은, likely, 가능성 높은 기다림 상황에 going into, 참가하게 된다면 확실히 책이나 뭐를, 퍼즐, 퍼즐 오반데. 자, 노트북을 너와 함께 들고 다닐 것을 확실히 들고 다니게 해라 이거죠. 그래서 carry with you 이렇게 써줘야죠. be sure to는 확실히 해라 이런 뜻이고. 자, 누군가가, 아, 이거 뭐죠 이거? 아씨. 맞죠? 아, 네가 맞는데 내가 못 맞춰서 지금 짜증나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세 번이나 봤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자, 그래서 인사치레로 누군가 말할 때 죄송하지만 기다리셔야만 했어요. 근데 기다리셔야만 했어요는 뭐지? 네? 이 have to 아니에요? 기다리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 왜 과거형으로 썼는지. 앞으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했어야만 했는데 미안하다. 이거 좀 뭔가 오타 있는 것 같은데. 너는 단순히 대답하면 된다. 저 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뭐 책 같은 거 읽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네?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이거 맞나요? had to? 네. 기다리게 했어서 미안합니다. 기다리게 했어서 미안합니다 하면 말 되죠. 아, 이미 지난 일 가지고 얘기하는 거군요. 자, 그 재와 그 상품과는 다르게
서비스는 여러분 서비스 무슨 서비스 있어요? 학원 다니는 교육 서비스, 병원 가는 의료 서비스. 경찰들은 무슨 치안 서비스 있죠? 예, 이러한 서비스들은 저장될 수 없다 이거죠. 저장될 수 없다. 네? 뭔가 아껴둘 수가 없어요. 대신에 나 다음에 뭐 쓴다고? instead 쓰죠. 예, 대신에 그들의 생산은 뭐 생산이라고 했지만 서비스도 생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서비스 실현은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시적으로 의미할 때 생각해 보세요. 동시는 한 개야, 두 개야? 한 개를 동시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두 개죠. 그럼 여기에서 동시적으로라는 말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simultaneously 이 단어. 이 단어가 내포한 거는 이제 생산은 제품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1년 뒤에도 팔 수 있는데 서비스는 그 순간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죠. 소비가 없으면 생산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오늘 혜진이가 안 나왔다면 선생님은 강의를 하지 않겠죠. 그쵸? 뭐 동영상은 저장되지만. 자,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펌즈가 뭐야, 펌즈가? 그쵸, 회사들은 반드시 충분한 캐패시티가 뭐죠? 예, 충분한 용량이죠? 예, 수용 능력이죠. 늘어야 돼요? 너요? 네. 그냥 복습 차원에서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시청만 하려고 해요. 시간 아까워요. 아는 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반드시 충분한 수용 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수용 능력이 뭐냐? 그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피크 타임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최고로 수요 기간, 즉 뭐 그 서비스는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트가 이제 그 만나다라는 뜻도 있는데 충족시켜 줄이란 뜻도 있어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용 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병원 같은 경우 환자 수가 평소에 100명을 받는데 뭐 요즘처럼 뭐 전염병 터져서 막 뭐 300명이 온다. 이랬을 경우 어떻게 이거를 이제 용량이 없으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없으면 못 받겠죠. 그래서 이제 병원들은 반드시 충분한 수용 능력, 뭐 최소한 뭐 여기 300명 몰리니까 500명 정도 이렇게 캐파를 둔다 그러거든요. 여유를. 그래서 일종의 여유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여유. 그래서 수용 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오어 그렇지 않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앞에 이거 하지 못하면 이런 뜻이죠. 오어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뭐 otherwise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직면하게 된다. 그 물리적 backlog. 아무튼 고객의 그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들 맞죠? 회사들은 물리적으로 일에 밀림, 그래서 백록이 밀린 일, 그래서 물리적 뭐 직역하면은 뭐 되게 껄끄럽죠? 그래서 고객들의 이제 그 물리적으로 일들이 밀리게 되는 것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일이 뭐 마구마구 쌓인다는 얘기죠. 당연히 수용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정체되겠죠. 자, 그래서 그 항공업계 경우에서도 만약에 네가 이거 오타 났어요. 이거 없애야 돼요.
자, 만약에 네가 그 피크 기간 동안 성수기 기간, 뭐 성수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항공업계 비행기를 탄다면, 그래서 플라이가 이제 탄다죠? 탄다? 너는 직면하게 될 거다. Curve fellow passengers. 그래서 성수기다 보니까 승객들이 많이 있겠죠? 쿼가, 여러분, 쿼가 줄이에요, 줄. 그래서 이제 동료는 좀 그렇고, 다른, 승객들의 대기줄. 대기줄에 너 또한 참여하게 될 거다. 뭐, 여기 보니까 확실히 대기줄이 맞죠? 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자, 뭐 하기 위해서? 수화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행기 타려면 이제 검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뭐 일의 지연이라 할까요? 백록을. 그래서 일의 어떤 일처리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자, 그래서 대다수의 서비스 딜리버 아이 그 시스템즈.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스템들은 뭐를 사용하냐? 이 딜리버리는 이제 배달인데 이 승객도 어떻게 보면은 배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뭐 이동 서비스 시스템 체계들은 그래서 뭐 사람을 옮겨주던 뭐 어떤 진짜 실제로 짐을 옮겨주던 자 이러한 사람들은 예약과 또 예약을 사용한다는데 아까 레저베이션은 뭐 자리와 같은 물리적인 공간을 잡는 거, 즉 자리 예약이고요. 어포인먼트는 의사나 이제 그 변호사 만나는 이제 예약이죠. 그래서 앞에 거는 이제 그 사물을 잡아두는 거고요. 뒤에 거는 사람과의 만남 약속이에요. 어포인먼트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 이거죠. 뭐를 배달하길래 만남이 필요할까요? 네, 아무튼 둘다 서비스죠, 서비스. 자, 음식 서비스도 자리 예약해야 되니까 뭐 병원도 뭐그 입원 그 병실 예약해야겠죠. 자, 서비스는 타임 소멸적이다. 즉 시간이 지나면 시간 소멸적이다 이거죠. 자, 빈 좌석들. 그래서 극장과 극장에서의 빈 좌석이라든지 호텔방의 빈 호텔은 절대로 나중이라도 이용 가능할 수 없다 이거죠. 특정한 연극. 아까 여러분 극장 하지 말고요. 아, 극장. 예, 극장에 하는 게 낫겠다. 그 연극하는 극장에서는 또 다른 연극을 위해서 그 좌석을 부여할 수 없고, 특정한 그 하룻밤. 특별 숙박을 위해서도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한번못 쓰고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거 과거를 되살려서 그때 제가 가서 자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 이거죠. 뭐 당연히 그렇겠죠. 위치는 이제 안문장 받아서요. 한번 지나간 그 서비스들, 시간 소멸적으로 소멸한 어떤 이런 서비스들. 이용 가능할 수 없는 특징. 그래서 위치는 안문장 받아서 서비스의 속성. 다음과 같은 시간 소멸적 속성은 여기까지 안문장 맞죠? 단수 취급의 안문장 받으면 이러한 속성은 안문장 받아서 demonstrate 증명해 준다, 시연해 준다, 보여 준다 하면 돼요. 자, 왜 서비스들이 cannot be inventoried? inventoried, 아까 뭐 나왔던 것 같은데. 저장될 수 없다, 아까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stored, 이거와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inventoried, 저장될 수 없다. 창고에 뭐될수 없다? 보관될 수 없다, 이거죠. 에? 아, 죄송해요. 여기 뒤에 또 나왔네요. 저장되거나, 보관될 수 없다 이거죠. 저장될 수 없다. 나중 사용을 위해서. 그래서
현재 못 쓰면 나중 사용을 위해서 또다시 판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들은 non-transformed, 양도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동될 수도 없고요. 또한 재사용될 수 없고, 그러나 반드시 판매돼야 된다. 이건 할 수 없고요. 오히려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돼야 된다 이거죠. 여기 여러분 직접적으로가 이제 simultaneously 아까 나왔던 그 동시에 이 말과 이제 그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시적으로 고객들에게 소비와 이제 생산이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동시에 뭐 판매되어야 된다. 뭐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이제 그 물건과 다른 이제 반대되는 속성, 특징. 자, 일반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덜 주관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평가를 할 때 있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평가해 주는데 구체적인 점수가 아니라 이를테면 그 평가자의 어떤 마음, 어떤 주관적인 생각, 가치관, 뭐 태도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평가된다면 불합리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여기에서 결과는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시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evaluation, 시험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덜 주관적이다 이거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관성이 떨어지는 거. 자, 그 어떠한 다른 성과 측정법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결과, 그 시험 결과에 대한 게 다른 종류의 성과 측정법. 그래서 measurement를요, 그 측정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측정법이 있을까요? 오디션 같은 거? 네, 오디션. 뭐 그 심사위원회 뭐 예시로 심사위원회 어떤 그 느낌 뭐 이런 거. 이런 것보다 덜 주관적이다. 자, 이것은 만든다 그 결과를 측정하는 것, 지금 결과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시험 결과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보는 거죠. 결과만. 아, 이거는 이제 그 써요. 뭐 태도나 노력 뭐 이런 거, 과정 뭐 이런 걸로 보셔야겠네요. 아, 죄송해요. 노력 과정 태도로 봐야 돼요. 다른 어떤 측정 요소? 아, 죄송해요. 이것도 요소로 바꿀게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할 때 노력과 과정, 태도가 어땠는지 뭐 이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보다는 주관적이 좀 떨어져서 좋은 게 바로 결과에 대한 평가다. 결과에 대한 평가 좋게 보죠. make 목적어 형용사. 여기 make 목적어 형용사. 자, 그래서 뭐 애들이 다 인정한다는 거죠. 예, 시험 결과만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결과를 측정하는 것은 디스 남문장 받아서 나름의 그 주관성이 배제된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관성이 배제됐으니까 이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매우 acceptable, 수용 가능하다고 하게 만든다 이거죠. 누구에게? 직원들 혹은 관리자들에게 둘 다 똑같이. 그래서 그 직원한테도 뭐 혹은 관리자, 상사가 되겠죠. 네, 똑같이 둘 다 만족하더라 이거죠. 받아들일 수 있다. 결과가 뭐 숫자로 나오니까. 자, 결과 지향적인 성과 측정법은 또한 여기 also는 추가되는 거죠. 근데 위에 좋게 봤기 때문에 덜 주관적 플러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둘 다 받아들인다 이거죠. 직원이든 관리자든. also는 추가입니다. 그러니까 장점 추가예요. 비교적 쉽다. 플러스죠.
그래서 조직의 어떤 그 기관의 어떤 목적들과 관련 짓기 쉽다 이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그 수치로 나오니까 목적은 말 그대로 이게 약간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적 예를 들어서 매출 뭐 10억 뭐 이런 것들 뭐 얼마나 그 결과를 보면 쉬워요. 그래서 회사의 목적에 연결짓기 쉽다 이거죠. 결과라는 말 자체가 목적이고요, 또. 자, 그러나 자, 지금부터 여기까지 플러스였는데 이제 마이너스 문맥이 나오죠. 결과를 측정하는 것은 것으로 끝나면 무슨 취급? 단수 취급, 해지. 자,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 뭐에 있어서 타당성에 있어서 타당성. 왜냐하면 네. 오, 예. 왜냐하면 결과들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만 측정한다고 했을 경우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제외한 다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쉽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에 있어서, 즉, 어느 정도 이게, 누구든지, 객관적이냐, 이거죠. 객관적이냐, 혹은 이제 그, 일리가 있냐. 자, 이런 부분을 이제 따지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결과만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만 공부했는데, 그 하루 공부했는데, 내일 갔더니, 뭔가, 시험 문제 자체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똑같이. 그럼 결과치는 올라가겠죠. 뭐, 그걸 수도 있고, 뭐, 여기는 회사니까, 그 성과 결과가 이 환경, 즉, 그때 유행하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환경이 뭐냐면, 이제 유리한 환경이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특별히 뭐, 뜨는 어떤 유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유행에 의해서 갑자기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직원의 뭐를 뛰어넘는? 능력을 뛰어넘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막 준비했는데 환경 자체가 나에게 불리한 환경이 닥칠 수도 있죠. 뭐 요즘처럼 뭐 코로나 질병이 터졌든지. 그럼 당연히 결과는 얘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타당성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타당하다, 뭐 혹은 이제 불합리하다. 그 경우에 있어서 결과만 측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자, 또한, 여기서 또한 추가인데, 여기는 이제 문제 추가죠. 예, 단점 추가입니다. 그래서 얼수는 이제 후순위로 단점이 나오고 나서 또 단점이 나와가겠죠. 만약에 그 집단이 오직 마지막 결과만 뭐 한다면? 측정한다면, 뭐 여기 쉼표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쉼표가 나와야 돼요. 자, 만약에 집단이 오직 최종 결과만 측정한다면, 그 회사는 실패할 수 있다 측정하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결과만 보고 판단했을 경우, 점수만 보고 판단했을 경우,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 중요한, 측면들, 어떤 성과에 있어서. 자, 그래서 성과에 있어서의 이제 중요한 측면들을 놓치게 되는데, 그러한 중요한 측면들, 복수니까, 이거 this은 앞단어 봤는데, 측면들 봤죠? 그러한 측면들은 not directly, 직접적으로 그러한 결과와 관계가 없는 측면들을 놓칠 수 있다 이거죠. 뭐, 이를테면, 뭐, 예시가 나오겠죠? 만약에 개인들이 오직 성과 측면에만 뭐될수 있는 측정될 수 있는 성과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래서 마지막 숫자만 이제 집중한다면 뭐 이런 의미겠죠? 숫자에만 집중하면
자, 그들은 무시하게 된다. 중요한 행동과 기술을. 그쵸? 어떻게든 그 숫자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무시하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팀워크라든지, 네? 뭔가, 팀워크라든지, 혹은 뭐, 상대 배려. 뭐, 미래를 위한 어떤, 그 내가 이번에 성과를 못 내더라도 무언가 배웠다. 뭐, 이런 기술 같은 걸 배울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러한 어떤 것들을 놓치게 된다 이거죠.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예시 이제 나오네. 예를 들어, 어느 한 집단이 오직 생산성. 매출이죠. 예, 매출. 뭐, 이것만 초점을 맞추면, 직원들은 not concerned. 충분히 신경 쓴다, 안 쓴다? 신경 쓰지 않는다. 충분히 고객 서비스에. 그래서 뭔가 고객들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무조건 매출만 내려고, 뭐 서명하고, 뭐 빨리빨리 하세요! 뭐 이렇게 고객한테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직 엄격하게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마찬가지로 또한 제공하지 못한다. guidance 어떤 지도. 그래서 뭔가 지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특히 어느 부분에 대하여 개선점.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어떤 지도나 방향을 제공해 줄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 숫자로만 보면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더라 이거죠. 왜냐면 그 처음, 중간, 끝에서 끝이 결과 아닙니까? 근데 결과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적어 놓지 않고 측정 안 했으니까, 이 부분을 등한시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텐데, 이 부분을 못 보고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결과도 측정해야 되고 중간 과정도 그만큼 뭐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야구 선수들이 히팅 슬럼프, 그 타격 슬럼프에 빠졌을 경우, 자, 단순히 그들에게 그들의 그 타율이 1할 9푼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에서 됐다음에 여기까지가 주어져 뭐뭐라는 것은 타율이 1할 9푼이다 말해주는 것은 전혀 모아주지 못한다. 개선시켜주지 못한다. 그래서 결과에 해당되는 이 타율을 말해준다고 해서 뭔가 개선점을 찾을 수가 없겠죠. 왜? 여기 과정이나 처음 뭐 이런 중간 단계를 측정해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에 개선점을 찾아야지 이 결과가 바뀔 텐데 이 부분만 강조했기 때문에 개선점을 찾을 수가 없겠죠.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